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름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997년에 태국에서 시작한 아시아 경제위기는 한국한테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IMF 사태라고 불리는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보유 외환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수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으며 그 회사에 종사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는 정부와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무분별한 차입 경영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했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명백한 헛소리고요. IMF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과 은행, 정부의 무능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IMF 사태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현대사를 IMF 사태 전과 후로 나누겠어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온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근데 아주 만약에 정부가 IMF 사태를 막았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를 보고 IMF 사태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발생한 IT 버블 붕괴 사태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더 큰 경제위기를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IMF 사태를 막으려면 국가를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IMF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더 큰 후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의 모든 경제위기가 없었다면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건 김영삼 정부의 평가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막고 앞으로 있을 경제위기까지 막아버린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사에서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겁니다. 조선총독부 폭파, 금융실명제 실시, 하나의 해체, 민주화운동, 경제위기 극복까지 존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대통령이 되었겠죠. 아마도 한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한 축에 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IMF 경제위기가 없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보죠.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청년 실업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같은 직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MF 이후에 생겼습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정규직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차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45살 전후에서 명예퇴직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해져서 임금은 적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 수 있는 공무원 쪽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정말 놀라실 내용이겠지만 옛날 80-90년대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심하지 않았죠. 근데 IMF 사태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바뀝니다. 비정규직도 없었을 것이고요. 명예퇴직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에만 집중되는 현상도 다소 완화가 되었겠죠. 옛날에는 할 거 없어서 공무원을 한다는 인식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겁니다. 아마 대학교 나오면 바로 취업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스펙이 적어도 취직이 되는 세상 말이에요. 그리고 이는 저출산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대 때에도 취직을 못하고 집도 제대로 못 구하는 상황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IMF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건데요. 근데 IMF 사태가 없었다면 이런 현상도 없었을 테니까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IMF는 단순히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만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국가의 주요 사업에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못하지. 그래서 IMF 때 취소된 국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대표적인 사업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국방력을 엄청나게 강화하려고 했는데요. 마침 IMF가 터져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F-15 같은 경우에는 12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IMF로 인해서 40대로 줄었고요. 그나마 시간이 흘러서 61대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이것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조기경보기와 공중금융기도 1990년대 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연이 되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 겨우겨우 도입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항공모함도 건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돈이 없어서 건조를 못했는데요. 이 항공모함 건조 계획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대 때 도입할 계획이었던 아파치 헬기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도입이 완료되었죠. 이렇듯 국방력 악화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게 IMF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IMF 사태가 없었으니까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무기들을 많이 구매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1990년대 때부터 항모를 끌고 다니는 나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노인학대라고 불리는 M48 탱크나 F4 팬텀 전투기도 이렇게까지 오래 쓰지 않았겠죠. 어쩌면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랭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 쪽에서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원래 서울 지하철은 12호선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9호선은 개화에서 하남시까지,
1호선은 광명에서 토평역까지, 11호선은 인천에서 우면동까지, 12호선은 왕십리에서 성북역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었죠. 근데 죄다 취소가 됩니다. 이게 생겼으면 더 교통이 풀렸을 텐데 말이죠. 대신 계속해서 다른 호선이나 경전철을 개통함에 따라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3기 서울 지하철 계획은 많은 철덕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기업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IMF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기업이었으니까요. 이 IMF 사태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이 인수당하거나 매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기아자동차를 인수한다거나 LG반도체를 현대전자가 합병했는데 그 현대전자를 SK가 인수해서 SK하이닉스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의 인수합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집니다. 대우그룹도 그대로 있고요. 그러면 현재 재계 서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대기업 빅4가 삼성, 현대, SK, LG인데 여기에 대우그룹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현대그룹이 쪼개지지 않고 현대그룹으로서 계속해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현대 하이닉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180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이 심각한 현재로선 유토피아로 보일 정도죠. 국방력이 상당히 강화된 한국의 국력도 눈여겨볼 점이고요. 또 IMF 사태가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은 많은 기업이 계속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업들을 골라서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을 겁니다. 정말 유토피아죠. 이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계속해서 경제 위기를 피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발생 오일 쇼크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대봉쇄 조치로 인해서 큰 경제위기가 왔겠죠. 언젠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위기는 IMF 사태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사태를 다 합친 것 정도의 피해를 가져다 주겠죠. IMF 사태를 피했다 하더라도 언젠간 경제위기가 한 번 이상은 왔을 테니까요. 현재도 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가 언젠간 또 올 겁니다. IMF급으로 말이죠. 잘 대처를 해야겠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